예, 우선 발언하기 전에 그 의사진행 발언, 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선 위원장님, 오늘같이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법사위에서 첫 회의를 열어요. 이런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 법무부 장관이 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국민이 투표해서 4년에 한번 총선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법사위를 여는데 국민의 월급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안 나온다? 이거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우리 법사위원들의, 아니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회의도 또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당이 보이콧하고 있지만 여당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들어와야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 여당 사람들도 서로 들어가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혹시 오지 않더라도 이 장관들이 오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에 대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는 말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이것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고, 저도 왜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전달 받은 것도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단하십니다. 저도 앞으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